창틀에 죽은 파리를 그대로 두면 다른 파리에게 이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상한 발견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초파리가 동료 파리의 사체를 발견하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초파리는 내성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체지방이 감소하며 노화가 빨라져요. 이는 조기 사망으로 이어지죠. 연구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냈습니다. 초파리의 두 가지 유형의 뉴런이 이런 친구를 볼 때 활발해지고 이러한 추가 활동이 초파리의 노화 과정을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여기서 세로토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파리에게 다른 죽은 파리를 보여줄 때 파리의 뇌에서 어느 부위에 불이 켜지는지 관찰합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파리의 행동과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면 다른 동물, 심지어 인간의 유사한 경험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초파리의 뇌는 우리 뇌와는 상당히 다르지만 과학자들은 이 지식을 이용해 인간의 뇌와 노화 과정을 이해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노화는 유전자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초파리가 도움이 돼요. 앞서 연구팀은 초파리가 생명이 없는 초파리를 발견하면 빨리 노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모든 생명의 죽음에 대한 인식 개념은 특별한 세로토닌 수용체에 의존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연구팀은 최근 연구에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초파리를 대상으로 몇 가지 실험을 통해 두뇌의 특정 뉴런이 원인이라는 사실도 발견했어요. 생명이 없는 파리에 노출되자 타원체라는 파리 뇌의 일부에 불이 켜졌습니다. R2와 R4라는 두 가지 유형의 뉴런은 노화 효과를 일으키는 슈퍼 악당과 같아요. 특정 세로토닌 수용체도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뉴런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자 초파리의 수명은 죽은 친구들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뇌세포의 특정 그룹을 연구함으로써 동료와 함께 살지 않는 파리도 더 빨리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자들은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도 죽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신체에 약간의 변화를 겪는다고 말해요. 초파리에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내면 연구원들은 이러한 반응의 배후에 있는 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파리는 죽은 동료를 본 후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졌을 수 있습니다. 벌새는 뒤로 날 수 있는 유일한 새예요. 하지만 뒤로만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고개사들은 거꾸로 뒤집기도 해요. 비결은 바로 날개 구조에 있어요. 회전근개라고도 불리는 멋진 절구공이 관절이 날개에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독특한 기능 덕분에 팔자 모양으로 회전할 수 있어 한 곳에서 맴돌거나 뒤로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르기에 완벽합니다. 다른 새들도 후진 기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종종 바람의 장난일 뿐이에요. 꾀꼬리, 백로, 외가리아 같은 일부 새들은 성가신 경쟁자나 포식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잠시 후진하는 동작을 취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새들의 날개는 장시간 후진 비행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벌새가 이런 뒷걸음질을 치는 이유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작고 경이로운 새는 열매, 개미와 딱정벌레 같은 곤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꿀을 먹으며 살아가요. 꿀은 빠른 신진대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수분을 유지시켜줍니다. 뒤로 날아가는 것은 꽃 뷔페에 입장할 수 있는 VIP 티켓과 같습니다. 다른 새들처럼 앞길로만 날아갈 때보다 꽃 사이를 쉽게 이동하며 꿀을 더 빨리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사리는 궁극의 재생 챔피언입니다. 불가사리는 자신의 팔이 다시 자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포식자와 얽힐 때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심지어 빠르게 탈출하기 위해 팔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팔이 완전히 다시 자라려면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따라서 이 수중 생물에게 팔을 잃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려나간 팔이 상처를 입지 않는다면 단순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불가사리로 재생되어 자연 복제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불가사리는 뇌가 없습니다. 사실 불가사리는 뇌도 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불가사리가 심해에서 재생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불가사리는 피 대신 바닷물을 몸속으로 펌핑하여 원활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합니다. 멋진 혈액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가사리는 평생 살 수 있어요.
따라서 불가사리는 두뇌 능력이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생존을 위한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팔 모두요.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술록에 관한 거예요. 술록의 눈은 겨울철에 파란색으로 변해요. 루돌프의 유명한 빨간 코에 대해 들어보셨겠지만 루돌프의 빛나는 푸른 눈동자가 더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루돌프처럼 술록도 어두운 북극의 겨울에 빛을 발하는 독특한 푸른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눈은 술록이 먹이를 찾는 데 도움이 돼요. 발굽을 가진 이 친구들은 다른 포유류와는 달리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고양이와 사슴과 같은 동물은 멋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록의 눈은 여름에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겨울에는 선명한 파란색으로 바뀐다는 점이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이 눈 색깔의 미스테리와 또 다른 기이한 특성, 즉 술록이 자외선에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빛을 증폭시키는 조직은 어둠 속에서 돌아다니는 동물에게 발견되지만 술록은 대낮에도 돌아다녀요. 결국 연구원들은 한 가지 이론을 생각해냈어요. 술록의 시각은 술록 이끼로 잘 알려진 이끼의 일종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어 어두운 겨울을 잘 견디도록 진화했다는 거죠. 연구원들은 영국 유일의 술록 무리가 서식하는 스코틀랜드 고원에서 탐정 활동을 펼쳤어요. 이곳에는 1,500여 종의 이끼가 가득한데 술록이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술록 이끼예요. 루돌프의 명성은 빨간 코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 눈부신 푸른 눈은 추운 겨울밤에 루돌프 일행이 먹이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개는 음식을 맛보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개의 입에는 미뢰가 있지만 더듬이와 발에는 화학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신경세포예요. 그래서 이 갑각류는 냄새를 맡고 먹이를 찾아 먹어요. 동물의 기발한 습관에 대해 말하자면 프레리독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프레리독은 영역을 중요시하는데 동료 프레리독이 같은 무리 소속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이빨을 맞대고 인사키스를 해요. 만약 불청객이라면 본격적인 프레리독 난투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리독을 아무들판에나 아무렇게나 풀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환상적인 존재는 오돈토세테 또는 이빨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래는 특이하게 이빨이 하나뿐이에요. 게다가 이빨은 입 안에 있지 않아요. 큰 엄니의 형태로 얼굴에서 튀어나와 있어요. 이 동물들은 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통째로 삼켜버려요. 땀을 흘리는 하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거대한 생명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더위를 느끼지만 하마의 땀은 일반적인 투명한 액체가 아니라 진한 붉은색입니다. 이 피땀은 처음에는 맑지만 일단 공기에 닿으면 화학적 전환을 거쳐 섬뜩한 붉은색을 띠게 돼요. 이 독특한 하마 슬라임은 내장형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